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이번 소개할 게임은 퍼퓸입니다. 이 퍼퓸을 소개하기 이전에 보드라이프에 스님파워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올려주신 한글화 룰북을 참조하여서 본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퍼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퍼퓸은 플레이어가 이제 향수를 제작하는 향수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이렇게 원하는 향수를 이제 직접 그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고 그거를 손님에게 팔아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테마의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향수에 대해서 퍼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팅은 간략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 노트가 있습니다. 뭐 위, 아래, 중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모두 이 게임 안에 이제 주머니도 있거든요. 향기 주머니라고 뭐 하는데 그것은 주머니에 이걸 모두 다 담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요, 되게. 그거를 모두 다 담고요. 우선 담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 마커 있죠? 향수 마커를 보시면 향수 마커 공간 있죠? 여기다 그냥 대충 놓습니다. 그리고 물방울도 이렇게 물방울이 보이게 놓고요. 주사위도 색깔에 맞게 다 이렇게 세 개씩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순위 토큰이에요. 먼저 할지. 근데 이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드판을 뒤집으면 이게 이제 네 개가 있어요. 네 개는 4인용이고 2 색깔을 씁니다. 이게 이제 네 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3인풀 기준에서 우선 세 개를 놓을게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쓰지 않겠죠? 자, 이건 우선 빼놓을게요, 그냥. 자, 그리고 개인용 향수 제작대가 있습니다. 색깔, 여기 위 색깔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 하나 받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커 잡습니다. 마커는 이 게임은 위에 있는, 겹쳐있을 때 위에 있는 플레이어가 순위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1등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님,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세팅은 룰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다섯 개를 놓습니다. 3인 기준으로 잡았어요. 다섯 개를 놓고 그다음에 이거 종류가 어디 갔냐? 종류 토큰이 X그대 종류 토큰이 있을 텐데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중간 들어왔네. 자, 이게 여기 보면 X로 된 종류 토큰 있죠? 다섯 개 놓고 종류 토큰 뒤에 놓고요. 그다음에 B를 다 덮습니다. B를 다 놓고요. 그리고 B도 놓고 그 다음에 위에 A를 올립니다. 위에 A를 딱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대충 위치에다 잡고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모두 다섯 여기 이제 3인이라서 4개거든요. 4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자, 됐고요. 4명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주머니에서 랜덤으로 뽑아갖고 5개를 채웁니다. 그래서 보이게 이렇게 놓고요.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끝나면 게임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은 1등 먼저. 자기가 뭘 가져가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요. 뭐 순위를 1등을 먼저 할수 있지만 액션은 3명밖에 못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수 있지만 액션을 좀밖에 못 하고 먼저 할수 있지만 늦게 할수 있지만 액션을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등을 가져갈게요. 각자 가져갑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뭐 6을 한번 써볼게요. 그냥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액션을 써야 되는데 액션은 하나당 하나 액션당 세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첫 번째,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채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꽉 찼으니까 채울 수는 없죠? 그렇게는 할수 없고요. 만약에 뭐정 없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없을 때는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채우든가 아니면 액션 하나당 하나씩 주사위를 원하는 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세 번째, 물방울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우선 하나 추가로 빠졌는데 세팅할 때 이거 물 하나, 물방울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한 개는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그리고 자기의 물방울로 이렇게 뒤를 볼 수가 있어요. 뒤에 이게 3점 있죠. 나중에 게임 끝나고 추가 점수를 얻는 거라서 뭐 없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또 있네. 여기 이렇게 없는 것도 있으니까 자기 거는 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물방울, 주사위, 채우기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모두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액션을 다 쓰고요. 액션을 다 썼으면 자, 그 다음에는 아, 이거 순서대로 해야 돼요. 우선 먼저 액션을 다 써야 돼요. 가져오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주사위 뭐몇개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5개 가져왔다고 해서 4개만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아니, 종류별로 가져와봐야겠다. 아니다, 5개 뭐 그냥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몰빵을 하나 뭐 이렇게 5개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자, 3등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증류를 해야 돼요. 증류, 이제 말 그대로 재료를 가지고 원하는 향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볼게 있어요. 자, 이게 뭐 그냥 대충 만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아까 보시면 손님이 원하는 걸로 만들어야 됐죠. 자, 여기 보시면서 이 손님은 자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없네요. 뭐 이걸로 볼게요. 자, 이두 개가 향수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아,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기왕이면 좀 있는 걸로 뽑는 게 낫겠죠? 또 막상 또 그냥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좀씩 빠지네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이걸로 볼게요. 자, 이 손님은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꼭한 개를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적용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뭐 예를 들어 뭐두 개가 있으면 어쨌든 두 개가 섞여서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자 어쨌든 요두 개만 요 조건만 성립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향수를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뭐 손님이 깔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 좀 목표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저는 우선은 쉽게 쉽게 가니까 요거 해서 요거 하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이걸 만들려면 요 색깔 자 보이시죠?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우선 요세 개가 있어야 이걸 위에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이제 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떼구루로 굴려야 되는데,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사위를 모두 굴립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떼구루 굴렸어요. 자, 이제 떼구루 굴렸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선 파리가 나왔다는 건 실패한 거예요. 아, 좋지 않아요? 5개 중에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빨간색과 녹색이 나왔어요. 자, 근데 아까 볼게요. 빨간색, 녹색, 이제 파란색을 아직 못 먹었죠. 자, 이 파란색. 자, 이 파란색을 어떻게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이 물방울을 통해서 가능해요. 자, 물방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물방울.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물방울 토큰을 하나 버립니다. 버리고, 같은 색깔의 모든 파리. 예를 들어서, 뭐,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종류 세 개 파리 두 개를 굴릴 수가 있어요. 굴려서 뭐 하나 나오면 하나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세요. 하나를 써서 같은 종류 세개 파리 그러니까 같은 세개 파리라고 하면 되죠. 같은 세개 파리를 한번 굴리거나 자두 번째 하나 또 씁니다. 똑같이 하나 쓰는데 대신 이거는 성공이고 못 떠나서 자기 있는 그거를 전부 다시 다 굴리는 거예요. 전부 다시 다 굴리면 아까보다는 어쨌든 성공했네요. 예, 하나 버리고 예, 이거 오히려 이게 더 나법도 했네요. 자 이렇게 하거나 자첫 자, 첫 번째 원하는 예, 같은 색의 파리를 같이 굴리거나 두 번째 아까처럼 성공이고 못 따라서 있는 걸 그냥 완전히 다 재굴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방울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두개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두 개를 써서 파리를 플라스크가 보이게 파리가 플라스크가 보이게 모두 다 돌린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세 가지요. 예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증류가 성공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4개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4개 성공했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이거 사야 된다 그랬죠? 어딨어? 예, 이거. 그럼 이걸 말 그대로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샀죠. 샀으면 자, 이제 샀으니까 봅시다. 자, 이거 5점. 이제 점수를 올려야 돼요. 5점까지 올려놓고 5점까지 이제 올리고요. 5점 여기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향수는 두 종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로 이어진 향수 아니면 세 개로 만들어진 향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세 개니까 자 아이고 근데 여기 보면 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위쪽이죠. 이거 윗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짜리 향수로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나서 빨리 두 개짜리 향수를 만들어서 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한번 놓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선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완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완성을 하는 순간, 자, 간단합니다. 이제 향수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은 내가 향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향수 토큰 두 개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짜리 만들면 두 개고요. 세 개짜리 만들면 병을 세 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럼 내가 이제 이 향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단계가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플레이어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향수 만들었으니까 팔아야죠. 예, 이제 팔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자, 한 병씩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을 판매를 하는데, 첫 번째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을 팝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 병에 하나씩 병으로 가면서 자, 하나 팔고 그 다음 사람 팔고 이런 식으로 팝니다. 팔 때,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팔아요. 자, 이제 아까 그거 조건 다 됐죠. 야, 종류 되게 많죠 이거. 예. 그러면 뭐 두 개로 된 건 못 팔지만 하나로 된 건 팔 수 있겠죠. 아까처럼 이런 사람에 예, 가능하죠. 그럼 저희가 하나를 팝니다. 하나를 팔고 이거를 가져옵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자, 점수 마커, 예, 손님이 지불한 가격만큼 점수 마커 올리면 되고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쫙 예, 올리면 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체크가 된 겁니다. 팔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파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뭘 빨리 비우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냥 빨리 새로 팔아서 없애고 다시 또 팔고 싶거나 뭐 종류가 있어요. 꼭 이렇게 맞춰서 팔지 않고 그냥 팔아도 됩니다. 그냥 바겐세일이라고 뭐 룰북에 나오는데 그냥 세일가로 떨이로 그냥 처리하나 봐요. 그때는 간단합니다. 가격만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메이저, 그러니까 3개짜리는 3원에 받고 2개는 2원에 그냥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또 뭐 2개로 팔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갖다 놓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자, 그러면 아, 주사위. 주사위를 모두, 제가 여기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게 있네요. 예. 아까 두 번째 다 만들었죠? 예, 그러면은, 썼던 주사위는 모두 다, 예, 갖다 놔야 됩니다. 예, 쓰지 않았던 주사위 모두 갖다 놔야 되는 거 추가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예,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다 팔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세일로 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판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다 팔았죠. 그러면은 다 팔면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다 팔게 되면 물방울을 두 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있으면 좋죠.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다 팔면 물방울까지 예,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판매가 다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도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물방울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방울 체크하시면 돼요. 물방울은 최대 4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예, 뭐 버리려면 빈 거 버리는 게 낫겠죠? 아까 제가 자기 거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확인해서 추가 점수 있는 거 좀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필요 없는 걸로 버리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두 개 이렇게 버렸어요. 자, 네 개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예, 순서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예, 좀 더 뭐 순서에 좀 디테일을 알고 싶으면 예, 룰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의 흐름, 예, 이 게임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예, 좀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 끝났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예, 다 끝나면 자, 이제는 물방울도 버렸고요. 자, 그럼 이제 리필이 들어갑니다. 자, 리필이 뭐가 들어가냐. 자, 여기 이제 아까 빈 것들 있죠? 다 채워놓습니다. 여기도 채워놓고 아까 안했던 두 개도 마저 채워놓고 자, 이렇게 채워놓으면 이제 다 한 턴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원래대로 이거 배치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얘기 안 했구나. 자,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순위가 없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수가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 순위 토큰을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고요. 점점점 뒤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뭐 1등, 2등 그런 게 없어요. 먼저 뒤에 있는 사람부터 결정해서 뭐 자기가 3등 원하고 액션 많이 하고 싶으면 이거 가져가면 되고요. 예.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필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종료 조건을 알아야죠. 예, 뭐 되게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점수 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종료 조건인데, 자, 이제 종료는 아까 우리 아까 X자 봤죠. 이거였나? 카드를 계속 이제 리필하다 보면은 이제 마감 토큰, 이게 마감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그리고 한 라운드를 더 돌면 끝나고요. 아니면 여기서 뽑아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을 때 그때는 바로 즉시 종료됩니다. 즉시 종료되고 점수 계산하고 마지막 물방울 토큰 공개해서 추가로 더 점수 올리고 그렇게 해서 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예,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임입니다. 자,
약간 스플렌더 느낌도 좀 나고요. 예,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예, 약간 예, 뭐 이걸로. 근데 이제 무조건 가져도 될게 아니라 증류 성공, 주사위의 랜덤성도 있어서 예, 게임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딱 어렵지는 않고 단순. 예, 그렇다고 매 룰이 깔끔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상 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보드 게임 퍼퓸이었습니다.